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이런 거 조심해야 돼. 이런 거 왜 조심해야 될까? 외곽 이동부, 내곽 이동부 둘 다 그렇게 돼. 응? 그러니까 뭐부터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건 니들이 판단해야 돼. 이거 외곽 이동분으로 바로 들어가고 싶으면 만약에 여기가 4대 얼마? 여기 3이지. 외곽 이동 바로 들어가고 싶다면 그럼 봐봐. 얘가 4대 3이라는 건 얘 대 얘도 몇이라는 거야. 4대 3이라는 얘기지. 근데 여기 길이를 구할 수 있어 없어? 없단 말이야. 아무것도 안 주었으니까. 얘가 그러니까 외곽 이동분보다는 얘는 뭘 먼저 가는 게 좋아? 내각 이동분부터 가는 게 좋아. 얘가 4대 여기 3이죠. 그럼 여기 몇 대면? 4대 3. 그럼 여기가 몇 센치? 3cm. 그럼 얘 대 얘도 몇 센치야? 외곽 이동분 얘 대 얘는 4대 3이니까 4대 3이겠지. 그럼 여기 4대 3이지. 그지? 그럼 여기 나머지가 뭐라 그랬어 내가? 1. 1이라 그랬지. 1 부분이 7이지. 이해 가냐 안 가냐? 그럼 3 부분에 몇 센치야? 21cm죠. 네, 답이 네. 21이야? 네. 야, 그림 너무 좀 이상하게 줬다. 아, 얘가 7인데 얘가 3배가 되진 않을 거야. 느낌이 좀 그러잖아요. 네. 요 각이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, 아이, 몰라, 씨. 아무튼. 그 다음. 네.